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화요일날 진행되는 가슴, 어깨 루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진행되는 가슴, 어깨 루틴은 항상 벤치프레스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벤치프레스는 130kg까지 탑세트로 올라간 뒤에 리버스 피라미드식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30kg까지는 최대한 힘을 빼지 않고 가볍게 웜업을 한 뒤에 130kg 탑세트를 실행합니다. 130kg 벤치프레스를 성공하고 난 뒤에 110kg로 7회를 하면 1RM이 130kg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의 무게로 7회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95kg로 11회를 진행합니다. 95kg로 11회를 했을 때의 경우 역시 130kg 정도의 1RM이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85kg 15회를 진행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1RM을 계산해보면 130kg 정도가 나옵니다. 벤치프레스가 끝나고 난 뒤에는 슬링샷 훈련이 진행됩니다. 슬링샷 훈련을 하는 이유는 가슴에 걸어주기 힘든 과부하를 걸어주는 아주 좋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슬링샷 훈련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막혀있던 1RM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슬링샷 훈련을 통해서 많은 증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슬링샷 훈련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슬링샷 훈련은 주로 제가 진행했던 탑세트, 아까 130kg을 가능한 많은 횟수를 하는데 이때 보통 한 3회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0kg로 5회씩 총 3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플랫 벤치 프레스 훈련이 모두 진행이 되고 난 뒤에는 인클라인 벤치 훈련을 시작합니다. 인클라인은 덤벨을 하든 바벨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날그날 헬스장에 비어있는 기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화요일날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를 했다면 금요일날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운동을 반드시 섞어가며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두 번째 운동인 인클라인 프레스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가슴에 대부분의 힘이 이제 소진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체스트 플라이를 통해서 소진시킵니다. 이렇게 머신 체스트 플라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블을 이용한 체스트 플라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보조 운동들은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변경시키는 편입니다. 이렇게 체스트 플라이를 마무리로 가슴 운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깨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어깨 운동은 원암 숄더 프레스입니다. 원암 숄더 프레스를 할 때는 벤치를 잡고 하거나 저처럼 랙에서 바벨을 잡고 하든 아니면 아무것도 잡고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kg로 3세트 8회에서 10회 정도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코어를 단단히 잡은 뒤에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도한 아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암 숄더 프레스가 개인적으로 투암 숄더 프레스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좋을 뿐더러 그리고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동작이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루틴에 포함시킬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원암 숄더 프레스가 진행되고 난 뒤에는
마무리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 리얼 델트 레이즈를 한 번에 하는 세트로 어깨 운동을 마무리해줍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20, 20, 20, 두 번째는 15, 15, 15, 세 번째는 12, 12, 12회씩 이렇게 3세트를 총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가슴, 어깨, 푸시 레이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한 가슴 어깨 운동 루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슴과 어깨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들을 뽑은 것이므로 웬만하면 스킵하지 말고 모든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운동 루틴인 가슴 어깨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고 헬스장에 가셔서 오늘의 루틴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수요일 등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